한국세무사회 신년 인사회가 세무사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구제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가 실천할 5가지 새해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는 첫 자리인 신년 인사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역대 회장, 고문 등 축하 인사를 전하는 내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날 구제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취임 후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관성화된 회무와 시스템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회장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폐지된 회원 게시판을 복원해 분출된 욕구를 회무 동력으로 삼고 회원 참여를 이끌 마당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2024년을 납세자원익보호와 성실납세의 사명을 다하는 세무사법 선진화 원년으로 삼고 새해 다짐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세무사는 국가와 국민이 인정한 공공성 높은 세무 전문가로서 표준화되고 고도화된 직무 수행 체계를 완성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의 보루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경영관리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 세무 플랫폼 탈법행위 엄정 대응, 세무대리 질서 확립, 사회공헌 활동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인사회에선 세무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세무사 70명에게 공로상이 전해졌습니다. 특별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북한 실상 알리기 토크 콘서트가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